세계에서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는 14개, 그 중에 남극점, 북극점, 그리고 이곳 에베레스트가 지구상의 3대 극지로 꼽히는 것이다. 신진기지에 도착했다. 고도 6,500m 지점이다. 등반은 조를 짜서 진행된다. 정찰조가 정상까지 운행할 길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개척조는 무선 교신을 통해 전진기지의 지시에 따라 루트를 개척한다. 사고가 생겼다. 승택씨가 크레바스에 걸린 것이다.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피켓을 휘둘렀는데 천만다행으로 그게 설벽에 꽂힌 것이다. 미끄러지는 순간 이젠 끝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갔다. 등반은 몇 달 동안 계속된다. 정상 정복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난관을 헤치고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맡겨진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책임감,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은 팀워크의 기본이다. 강한 눈보라 때문에 진행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바람은 갈수록 거세진다. 이제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다. 산소 부족은 등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새벽 3시 반에 시작한 등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정상전 마지막 난코스인 직벽 구간을 건너는 일만 남았다. 세컨 스텝은 8,700m 지점에 있는 직벽 구간이다. 20m의 직벽을 통과하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 9시간째 등반을 계속하고 있다. 정상이 가까워지는 걸 멀리서 지켜보자니 가슴이 뛴다. 1995년 10월 14일 오후 1시 50분 한국 원정대의 젊은 산악인인 홍성택 대원이 정상에 올랐다. 굽힐 줄 모르는 젊음의 도전에 길을 열어주고 만 것이다.